스페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LS일렉트릭을 시작으로 하이브와 뉴, SPG, CJ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정태근 팀장의 종목은 APS홀딩스, CNC인터내셔널, 이마트, 샤페론, 뉴트리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한 종목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제 이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좀 약간 포인트를 좀 두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좀 많이 가져왔던 종목들 중에 하나고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이 ESS 저장 장치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인프라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 이 세 가지 3인방들은 주가가 거의 빠진 게 거의 없었다. 네. 그 말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개선세나 좋은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해서 4분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3건의 수주가 이미 성사가 되었고 연말에 수주 잔고가 2조 3천억 정도 급증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2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30% 성장이 되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557억 네, 충족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3건이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쪽, 그다음에 경주의 연료 그 전지 발전 설비,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카오슝시 도시철도 전력 시스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포인트를 두고 연말에 4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좋은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APS 홀딩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좀 강세 나오네요. 네, 네. 시장 대비 강해서 좀 선택을 했고요. 오늘 전반 전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 대비 좀 강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후를 도모하자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2%가량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내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년 잘 아시겠지만 XR 기기가 화두가 되고 있고 이 XR 기기였던 이 디스플레이 구현하기에는 올레더스 이게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올레더스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점들이 일단 가장 큰 매력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WOLED 방식이 아닌 RGB 방식이었던 OLED 구현 방식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이 올레더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상용화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3D 안경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5G 기술을 접목하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초고해상도로 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올레더스가 진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진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는 것들이 일단 가장 큰 매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올레더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에 첫 번째 종목으로 APS 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네. 일단은 뭐 서두에 언급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차트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차트적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S 홀딩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15,000원대를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엔터주들은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하이브랑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회사가 내년 같은 경우에 2023년이죠. 2023년에 신인 아티스트가 이제 최소 이제 네 그룹 이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발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엔터 쪽에 또 과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 기대감이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10월까지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BTS에 대한 이 군입대에 대한 불확실성. 2025년까지는 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2023년에 이 매출 타격은 약 5천억, 2024년에는 8천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부재를 오히려 또 조명받지 못했던 새로운 이런 아티스트,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또 아티스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요 업종에 대해서 광고들도 최근에 섭렵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수익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제 BTS 없이 2023년을 잘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졌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BTS 없이도 네 그리고 또 BTS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이제 아티스트 또 성장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좀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신입 그룹들이 대거 출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최근 좀 들려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언급을 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23일 날 네.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제 뭐 버스 같은 대중교통 하고 일단 병원 시설, 복지시설을 제외를 하고 일단 푼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CNC 같은 경우는 색소화 상품 중에서 특히나 립 관련된 제품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종목으로는 iFamily SC도 있고요. 그리고 뭐 컬러리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근데 단순 CNC 같은 경우 리오프닝 기대감 이걸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볼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 4분기 뭐 수치로는 69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3000%가 넘는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조금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은 미국 중심이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해서 확진자가 땡!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지금 색조 화장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뉴입니다. 저희가 오늘 20% 시간에서도 웹툰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콘텐츠나 웹툰 관련주 탑픽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종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떤 드라마가 좀 흥행하고 또 기대감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제가 11월 30일에 여기서 또 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 네, 그 팬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그 후속작으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팬엔터 말고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사마 네트워크스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었는데 뉴마저도 지금 네, 최근에 흐름이 좋고 있다. 네, 뉴 같은 경우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진행이 될 드라마 무빙이죠. 무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 기조 속에 있다. 네, 최근에 아바트2를 또 제외하고는 올빼미라는 또 영화가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객 수가 290만, 오늘 뭐 한 300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손익분기점이 이제 어느 정도 돌파되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올해부터 이런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하나 둘씩 이어가는 이런 흐름. 내년에는 영화가 6편에서 8편 나옵니다.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밀수, 뭐 핸섬 가이즈, 그다음에 이제 행복의 나라, 하이파이브, 액시던트. 뭐 요런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들, 그다음 배우들도 상당히 또 괜찮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볼 수 있고, 자회사인 스튜디오 NU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가 3편에서 4편 정도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뉴 같은 경우에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네.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천천히 접근해야 될까요? 왜 그러세요? 8만 5천에서 그래도 10만 5천까지 올라갔는데 엄청 천천히 올라가시는 편이잖아요. 네. 지금 같은 장세 이런 게 좀 낫지 않나요? 좋습니다. 변동성이 네. 너무 크면은 네. 조금은 접근하기 무섭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 CNC라든지 이마트 같은 게 괜찮지 않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의무 휴업 해제 이런 것들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이틀 푸는 게 네.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달만 보더라도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 또 휴업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쉬지 않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제가 볼 때는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주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의무 휴업 평일 전환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주말이 아닌 평일로 이제 쉬는 걸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역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마트가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같이 상생 협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뭐 증권사 리포트 한번 참고해보게 된다라면은 평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정도 매출이 또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하루를 더 하는 부분이 효과들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끼게 된다 어떤 뭐 특정일이 끼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또 프로모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시너지 효과는 더 많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SPG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오히려 선방할 수 있는 이 업종을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은 뭐 엔터라든지 건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바이오 제약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돌아가면서 올랐는데 유일하게 로봇주들이 최근에 일단은 뭐 많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항상 이 연말 연초 되면은 로봇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도가 가장이 높아질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이 로봇 사업부에 대해서 신설하게 되고 그런 관심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는 현대가입니다.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해서 실증에 대해서 좀 착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또 연초에는 또 CES 2023이 또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로봇주들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받아야 가지고 있을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가지고 왔을 때 이 감속기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제조 사양에 대한 SH 감속기 여기에 매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4,600억,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수준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로봇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샤페론인데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하지 않길 바랬는데 급등이 나오네요. 제가 이래서 제가 이마트하고 CNC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 일단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한 8,500원 이상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8,500원이 일단 지난 11월 달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 목표가 좀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이 이제 의료체제가 붕괴가 된 걸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항생제 이런 약품들이 부족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샤페론이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샤페론 같은 경우는 염증성 질환, 그러니까 항염증 치료제 개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질병이 염증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수반이 되게 되면서 병증이 이제 경제 중증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 염증 현상만 좀 막을 수 있다라면은, 진화가 되는 걸 좀 막을 수만 있다라면은 아마 이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호흡기 질환도 마찬가지고 폐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미플루가 종식을 시켰듯이 이런 그 증상 치료제가 좀 빨리 나오게 되면서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샤페론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CJ입니다. 지주사인데 지금 투자 포인트를 뭐 리포트 같은 것도 보면은 역시나 화장품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도 있고 일단은 여기가 이제 올리브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까 전에 정태생 팀장님 말씀하신 뭐 CNC 인터내셔널, 네. 그것도 화장품이 이제 들어가고요. 다양한 또 화장품들이 여기 유통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좋게 보는데, CJ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이나 이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또 진작이 일어날 수 있고,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데,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89%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이번에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주사 중에서 네. 3.1%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뭐 가만히 앉아서 배당도 좀 짭짤하게 좀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할령 해제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주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았을 때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했을 때가 30만 원인데 지금은 거의 8만 원 수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하고 배당까지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CJ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제는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같은 경우 올리브영과 CJ, CGV 등 리오프닝 관련주의 모멘텀을 안고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은 유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게 미용기기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음에 되었던 대비가 주식시장은 이미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은 또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면은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부 미용 기계들 같은 경우 12월 달 수출도 6,500만 불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부 미용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너뷰티 기업도 이제 다음 순환매를 보게 되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뉴트리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관련된 어떤 건기식을 보게 되면은 콜마 BNC 같은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너뷰티 기업들 피부 미용 기기가 현재 흐름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의 80%가 에버콜라겐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도 1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피부에 대한 관심, 그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여성분들의 영원한 로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뉴트리 같은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마지막 종목은 뉴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너 뷰티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뉴스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 CJ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분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직까지도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 매수가가 제가 오늘 준비하는 가격이 이제 8만 1,000원인데 아까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8만 뭐 6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좀 8만 2,000원대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격을 제가 좀 다시 잡아드리면은 8만 2,000원 밑으로는 충분히 좀 매수 전략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목표가를 좀 가진다면은 9만 원 아마 좀 내년이 될 것 같은데 빠르면은 뭐 올해 연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하면은 나쁘지 않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정도 잡으면은 되고 목표가는 9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뉴트리 오늘 탑픽 종목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뉴트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4만 원대에서 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주가가 4분의 3 토막이 났는데 최근에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천천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와서는 지난번 저항 때인 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또 실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만 원에서 만 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500원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와 뉴트리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종목 선별하면서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